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지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 어제와 오늘, 오늘은 유한타증권 천안본부점의 김정섭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뉴욕 시장이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하면서 지난주에 이어 재차 폭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4,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1개 업종 중 필수 소비재 관련주만 강봉 합세를 유지했는데요. 리비안의 주가가 포드가 800만 주 가량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20% 이상 하락하며 기술주들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주가가 3% 이상 하락하고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가 9% 이상 밀렸는데요. 나스닥 지수 역시 52주 최고치 대비 28% 하락하며 약세장이 깊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예정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국채금리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개장 전부터 3.2%까지 오르면서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금리를 급격히 악화시켰습니다. 3월 초 2.6% 금방에서 두 달 만에 2배 수준을 올랐는데요. 이러한 가파른 금리 상승은 기술주와 성장주의 부담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가 역시 사우디 국영석유업체인 아람코가 아시아 및 유럽 인접은 원유의 공시 판매가를 인하했다는 소식과 중국의 지표 악화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를 확산하며 6% 하락하며 급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특히 천연가스는 10% 이상 하락하며 원자재 가격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이에 에너지 관련주가 8% 이상 급락하며 미 증시 전반적으로 폭락장이 재현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시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경제계 가장 큰 이슈로 꼽아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급격히 얼어붙은 투자 심리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테마주가 증시를 이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항공과 방위산업 부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산 빅3가 모두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항공 우주가 52조 신고가를 경신하며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꼽으면서 더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 부분 역시 미국과 중국의 지출 중심의 글로벌 증서 개편 움직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거쳐 신냉전 체제 도래로 우려로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증가 가능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요. 새 정부가 첨단 무기 연구 개발과 수출 시장 확대를 추진하며 앞으로 더욱 방산업체들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소외받았다가 180도 달라지는 정책에 수혜를 받는 원전주도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이전 정부와 결이 다르게 원전을 그린 택스노미에 포함시키고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30%대로 상향을 계획 중인데요. 신 정부의 경제 분야 1호 국정 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가 정해지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 옹장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어제와 오늘 김정섭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